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3포인트입니다. 섹터별로 다른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볼만한 부분들 상당히 많은데 세 가지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인트고요. 오늘 이 스토리에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사님이 보시는 오늘장의 포인트 첫 번째로 어떤 걸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대표적으로 뭐 조선방산 이쪽이 꾸준히 추세적으로 잘 나갔던 종목군들인데 네네. 오늘 확실히 좀 꺾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어찌 보면 입김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방 예산 너무 많다. 이거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방산주들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냈고요. 거기에다가 뭐 국내에서 조선방산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방산주 꺾이는 건 알겠는데 뭐 방산주야 뭐 중동 관련해서 휴전 얘기도 나오고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나 싶더라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근에는 조선이 조금 방산을 많이 엮였었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네. 직접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특히나 이제 선박 건조, 군함 건조 거기다가 군함 보수 정비 MRO 사업이라고 하죠. 여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방산주가 조선이 부각이 됐었던 모멘텀 같은 경우는 방산이기 때문에. 뭐 간접적인 영향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냥 뭐 군함 건조는 일부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감이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어쨌든 조선이 최근에는 방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조선도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머스크가 하는 발언은 봤을 때 좀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F-35를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제가 보니 이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좀 효율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F-35 같이 비용 많이 들어간 것들 말고 무인기라든지 그리고 물론 지금 최근에 뭐 계속해서 뭐 자율주행 이슈가 되다 보니까 무인기 얘기도 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서 좀 절감하자 뭐 그게 아마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뭐 국방 관련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쪼그라들기보다는 그런 그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F-35 물론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C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해군 분야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F-35는 공군 분야라 봐야 되는데 그런 다른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해군 쪽은 줄일 수가 없는 것들이 미국이 중국의 어떤 동태평양 진출을 가만 놔둘까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쿼드 4개국 기억나시죠? 지금 아시겠지만 호주,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를 통해서 좀 중국을 압박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억제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해군력은 계속해서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싱크탱크 같은 경우도 해전에서 미국이 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불안감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머스크의 발언이 악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자금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제가 봤을 때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 달 들어와가지고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뭐가 제일 먼저 갔죠? 조선,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인가요?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섹터가 먼저 가고 난 이후에 시세가 이제는 AI 쪽으로 좀 이렇게 순환매, 좋게 말하면 순환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은 뭐 방사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조선에서 고민이 되겠죠? 최근에 MRO 이게 나오게 되면서 한화오션, 현대중공 이랬었는데 이걸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또 앞으로 2030년까지 LNG선 수주가 또 이제 400척 넘게 또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오늘 1승이라는 종목이 좀 들썩거렸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침을 하게 되면은 바로 LNG 수출을 승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실현해야 될까요? 배로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이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조정을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회로 좀 삼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조회로 갈 것이냐, 현대중공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조금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ETF가 있어요. 두 개 있는데 그 신한에서 출시한 솔 조선 탑 3 플러스가 있고요. 타이거 조선 탑 10이 있는데 이게 두 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솔 조선 탑 3 플러스 같은 경우는 코드번호가 466920입니다. 요거는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조선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그러면 미국적의 MRO라든지 선박건조가 아니라 나는 LNG선에 집중을 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조선 탑3 플러스 요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ETF 타이거 조선 탑10 요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하나옵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ETF 특징은 틀리죠? 그래서 나는 뭐 LNG에 집중할 거야 하면은 방금 보여드린 탑3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미국 쪽 모멘텀 트럼프 스웨즈를 볼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조선 탑10 요거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은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그냥 묵직하게 그냥 쭉 끌고 간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수익 났을 겁니다. 조선주는 단기 볼만한 섹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조선 흔들리는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머스크의 국방 예산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방산주는 악재 발생이 맞고 조선주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그건 아니고요. 둘 다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만큼 길게 갈 거냐 짧게 갈 거냐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향이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산주도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머스크 발언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 지속이 아니라 종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휴전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종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쉼의 어떤 기간이 방산이 좀 더 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방산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유럽에도 이제 군비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중동 쪽 같은 경우도 방어용 어떤 미사일 무기나 이런 도입을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방산도 좀 조정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산은 이제 장마 그리고 조선은 소나기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비유가 찰떡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선주를 볼 때도 LNG선 위주로 보시느냐 MRO 쪽 위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ETF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종목을 조선주 내에서 토픽을 딱 꼽는 게 아니라 이 ETF로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해주시는 거세요? 일단은 종목은 그 성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할까 제가 고민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조선을 다 사는 거죠. 그래서 ETF로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에 조선주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핫한 쪽이 조선 기자재잖아요. 네네. 이쪽 성광밴드 주가로 뭐 거의 한 15년짜리 밴드를 뚫었던데 이런 조선 기자재 쪽은 어떤 의견이세요? 조선 기자재도 당연히 봐야죠. 일단 성광밴드는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원래 이 회사가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동 쪽으로 매출 비중이 넘어갔거든요. 이 회사가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LNG 터미널에 들어가는, PT잉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이제 미국 쪽에서 LNG 터미널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루지에나 준가요? 거기도 원유시추 이런 시설도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또 미국 매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광밴드는 반드시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 미국 수혜가 되는 LNG 관련돼가지고 수혜가 되는 단연 탑픽은 일단 성광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현대힘스하고 1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힘스는 곡블럭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제도 조선소 거기서 배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레고처럼 블록을 갖고 와서 거기서 용접으로 합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곡블록을 만드는데 현대힘스는 주 고객사 어디냐면은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1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면서 이거 일부분 잘 모르실 건데 그 재기화 설비라는 게 있어요. 알류라고 그래가지고 재기화 설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액화된 천연가스를 LNG를 기체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LNG 터미널을 많이 만들 건데 유럽은 많이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과도기다 보니까 그 과도기 속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이제 LNG에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설들을 싹 다 이외에는 수소시설을 바꿀 거기 때문에 터미널을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에니선에서 이 에카덴 LNG를 기체로 바로 바꿔주고 유성으로 바로 연결하는 요런 걸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이거를 FSRU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1승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우리나라가 또 FSRU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기화 설비 관련돼 가지고 1승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LNG 얘기 나오면서 1승이 급등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1승의 사업 구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오는 질문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라는 질문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아, 많이 올랐나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성황밴드 네. 차트 보면은 전에 없이 오름세죠? 많이 안 올랐나요? 아, 그 네. 피팅 밸브요? 네, 그렇죠. 성광밴드는 이쪽 피팅 쪽이고 뭐 이쪽 1승 같은 경우도 네네. 거의 박스권 상단 이게 한 2년짜리 밴드 상단인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어떤가요? 성광밴드거든요. 네. 넓게 보면은 최근에 와서 많이 올랐지 지금 전체 넓혀보게 되면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조선주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조선주도 보세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지금 요거를 좀 더 넓혀볼게요. 넓혀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올랐나요? 아직도 지금 뭐, 부산,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여수도 안 갔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와 같은 사이클을 기대하세요? 네, 그 오. 2007년과 같은 그런 사이클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 전후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선 기자재까지 쭉 봤습니다. 그럼 매수 포인트를 더 조정받을 때를 기다려볼지 아니면은 지금에서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종목마다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또 전고점 부근인 21만을 돌파하고 나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한오션 같은 것도 반대 흐름이잖아요. 한오션이 오늘 또 아마 3% 이상 조정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4.7%네요.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일단 21선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21선이 어디냐면 한 34,000원이거든요. 일단 그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지지받게 된다라면은 34,000원에서 매수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낮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 큰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소식은 소나기 정도에 불과하고 ETF라든지 뭐 종목별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주 보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데요. 바로 항공 섹터입니다. 항공주들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도 사실 이렇게 높은 수준이고 네네. 한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항공이 오늘장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해 보이는 상황. 보면은 미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이죠. 중국에서 네. 호재가 나왔습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 게다가 또 그 기간을 늘린다라는 소식에 여러 가지 연말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항공 섹터 어디서부터 볼까요? 일단은 중국 무비자부터 봐야 되겠죠. 15일에서 30일 정도 또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중국 입장에서 네. 가장 많이 오는 여행객이 한국이래요. 아~ 저도 몰랐는데. 근데 웃긴 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과 한국이 제일 많대요. 보면은 우리나라 여행 프로그램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중국 관광객 되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서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중국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또 중국.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딸궁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면세점 주가가 안 좋거든요. 면세점은 딸공들이 오고 단체 관광객들 많이 오기를 상당히 많이 원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면세점 좋지 않은데 뭐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뭐 인바운드가 아니고 아웃바운드니까 아웃바운드 얘기를 하게 되자면은 어쨌든 많이 나간답니다. 많이 나가는데 더 들어오라고 비자를 넓혀놨어요. 그럼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주된 타깃은 일단 단거리 해외 노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름이 성수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연차를 이제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쓰다 보니까
단거리 해외 노선뿐만 아니라 장거리 해외 노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작년 이제 4분기 때, 작년 3분기 때, 2023년 3분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626만 명이 나갔는데 4분기에는 650만 명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보다 겨울 성수기, 여름보다는 겨울 더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에 이제 LCC들이 뭐 TA를 제외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흑자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흑자전환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분기에 또 성수기가 있다 보니까 실적 4분기에도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게 되면서 아마 LCC 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 해외 노선 쪽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한항공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물 부분 화물을 보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방송국 돌아다니면 그 작가님들 있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막 이렇게 직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직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커머스의 어떤 물량들이 화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대한항공이 수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한항공이 주가가 좋은 이유가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수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비롯한 어떤 소비 시즌 영향 때문에 화물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는 네. 또 이제 아시아나 합병.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단거리, 장거리 다 먹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안 항공이 예전에는 LCC 없을 때는 장거리는 대한항공이 가져가고 단거리는 아시아나 갖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LCC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아시안 항공이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시안 항공 입장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이 주식이 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차라리 그냥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메가항공사가 되게 되면서 이제 국내, 단거리, 네. 장거리 해외에서 다 먹게 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탑픽은 일단 이제 그 한진칼 내에 있는 LCC들이 또 아마 제 예상을 합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점유율이 이제 제주항공에서 진에어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장은 당연히 LCC 쪽은 진에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이 종목의 탄력이 가장 좋네요. 제일 강해요. 네. 지금 실적 개선 어떤 수치가 ESR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 종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뭐 조금 전에 충분히 예. 말씀드렸고 지금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 쪽에 만약에 한 2% 1% 조정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제가 항공주들 하나씩 네네. 이렇게 쳐봤더니 대체로는 다 쌍끌이 매수더라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수급이 잡히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토픽은 진에어다. 그런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이 네네. 1,400원. 뭐 거의 뭐 전례 없는 레벨대기는 한데 이 정도 수준에서도 수익이 나나요? 수익이 납니다.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하고 환율은 원가적인 요인이에요. 그렇죠. 원가적인 요인인데 공급은 수요만 늘어나게 되면 다 해결이 돼요. 수요만 늘어나면.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환율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한 유가가 환율을 조금 상쇄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3분기, 4분기 여객수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항공 섹터 이제 비상을 슬슬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이슈 가운데 있는 종목 알테오젠을 짚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급반등 움직임을 나타나서 좀 안심해도 될까 싶었는데 오늘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듯이 한 번 더 밀리면서 현재는 30만 원권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이 워낙에 대장이다 보니 전반적인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소현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던 리가켐 바이오도 하락으로 전환돼 5%가량의 하락. 이럴 경우에는 또 바이오주를 가득 담고 있는 ETF들도 안전할 수가 없을 텐데요. 바이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알테오젠 포함해서 바이오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어때요? 사고 싶어요? 아니면은 안 보고 싶어요? 좀 불안해요. 왜냐면 정말 많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의외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면 그 네. 다음 날인가 어제 신안에서도 루머가 맞았던 적이 없다라고 엄정 연구원 있잖아요. 예, 뭐 그분이 있어서 거기 매도 리포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 때문에. 네. 그분이 그만둬야만 나올걸요? 네, 그래서 한켠에서는 네. 아, 루머다. 맞았던 적이 없다. 한켠에서는 에, 그래도 아니 땡굴 중에 연기나니까 뭐라도 있으니까 그렇겠지? 네. 또 한켠에서는 이 주력으로 들고 있었던 분이 더 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일명 세력이라고 하는 수급 주체들이 지금이라도 물량을 더 매집하기 위해서 한번 민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네. 있으니까 이사님 시각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알테오젠이 아마 금단의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마 안 좋게 얘기하면 욕먹기 상당히 욕 상당히 많이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얘기도 중요한데 알테오젠이 과연 특허 때문에 빠질까? 이미 적극적으로 해명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특허 얘기 나오기 전부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8월 11월 18일부터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죠. 이때부터 이미 저는 저 화면 보시면은 요 지점이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8일 날 이 급 15% 급등 나왔을 때부터 살짝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 기법이니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 날 갭으로 하라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빅파마들이 다 주가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알테오젠이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빅파마와 기술이죠. 그렇죠. 그죠. 머크와 키투르다. 머크, 산도스, 그리고 네. 일본의 뭐죠?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쪽 회사. 그러면서 뭐 머크 같은 경우는 로얄티 수입만 1조 넘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빅파마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만약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되게 되면서 빅파마들을 제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도 바이오 수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네릭 쪽하고 바이오 시밀러가 수혜가 되는 거지 빅파마가 수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약간이나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약간이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누가 있습니까? 제네릭하고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쪽이 수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빅파마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좀 빅파마가 좀 위축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전보다 빅파마들이 기술 도입을 더 많이 할까요? 더 작게 할까요? 작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알테오젠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 동력은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나올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이냐, 먼 미래를 볼 것이냐. 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일조가 반영되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새로운 이슈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이슈가 만약에 대기돼 있다.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긍정의 의견을 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견이세요? 그건 뭐 생각의 관점이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 사람들 틀렸다 맞다 그렇게 논할 필요 맞아요. 없을 네,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하락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돌려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이제 의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자 지금 알테오젠 차트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알테오젠이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올해 2월 달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시가 92,600원인데 92,600원에서 455,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알테오젠의 어떤 로얄티 수입이 1조 원에 대한 얘기가 그때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1조 원이 반영된다고 하다, 1조 원이 나중에 들어오겠지만은, 이건 회사에 물론 좋은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다 반영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은 좀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런 소식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머크, 산도스 외에 새로운 어떤 빅파마 어떤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오는 게 제가 근데 그게 더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월 달 이후부터는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조금 부정적 시각을 바꿨는데 네. 어차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0월 달 이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눈치 게임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혹시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알테오젠이 왜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했느냐 요거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제 얘기가 뭐 기분 나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납득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주식하면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신다면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사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